네, 공시진단 해보는 시간입니다. 타큐 뉴스 조호진 대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공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엘 패션이 물류 강화와 함께 택배업에 진출하면서 로젠 택배 지금 3,400억 원에 인수를 한다라는 주요 공시가 나왔습니다. 코엘 패션 최근 들어서 다소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가운데 이 뉴스가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택배업과 물류 사업에 대한 강화로 인해서 코엘 패션이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가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개인과 기관 쪽에 에서의 또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미치는 영향 자세한 내용 공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대표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정도의 영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코엘 패션은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진 많은 브랜드를 이제 유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온라인 채널, 그 홈쇼핑 채널에서 인터넷 홈쇼핑으로 이제 그 유통 채널을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 마진이 아주 좋아졌다고 증권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택배업체인 택배업체인 로젠텍을 인수하게 되면서 로젠택배는 이제 국내 시장 점유한 10% 정도의 이제 그 마켓 시어를 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 홈쇼핑으로 이제 제품을 구매하고 그 제품을 구매하고 전달받으려면 이제 택배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작년 로젠택배도 5,128억 원의 매출액에 영업이익 2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많은 그 점프를 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엘 패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사의 많은 브랜드를 갖다가 인터넷 홈쇼핑으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서 택배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로젠 택배 업체를 인수하자 이런 맥락으로 이번에 로젠 택배를 인수했다고 여겨집니다. 로젠 택배를 인수한 금액은 3,400억 원이고요. 100%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 로젠 택배는 이제 이번에 인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사의 원래 상품을 갖다가 딜리버리 하는데 사용하기도 되겠지만 동시에 코엘 패션은 다른 방향으로도 이번에 로젠 택배 인수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추후에 이제 기업이 회사가 설명할 거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번에 코엘 패션이 직접 로젠 택배에다가 3,400억 원을 갖다가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코엘 패션이 종속회사인 CF 인베스먼트를 통해서 로젠 택배 인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명화학의 역할이 또 중요하게 되는데요. 코엘 패션의 대주주인 대명화학이 권오일 회장이 이제 지분 90%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권오일 회장이 원래 이제 공인회계사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의 M&A나 또 새로운 브랜드를 들어오는데 아주 능숙하다고 업계에서는 이제 평판이 높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단순하게 그 기존에 했던 자사 브랜드를 갖다 시장에 전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제 신규 사업을 넓히는 차원에서 로젠 택배를 인수했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엘 패션이 향후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 분야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는데 로젠 택배를 발판을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지단의 타큐원이었습니다.